허유! 자,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아주 또 재밌는 컨텐츠를 발견을 했어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핫한 핵천재 AI 챗GPT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은 그 녀석이 시키는 대로 도어즈 플레이하고 이게 지금 한창 난리난 챗GPT인데 우선은 나는 지금 로블록스 게임 The Doors라는 게임을 플레이 할 거야. 야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났던 더 도어즈를 몰라? 도어즈를 모르니? 아니 이거 있는 존재는 알고 있지만 잘 모른다고?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핵 고생 끝에 100층 탈출에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더 룸주라는 숨겨진 스테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가 시키는 대로 이 룸즈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룰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선택 같은 경우에는 AI한테 맡길 거고요. 그리고 뭐 조언 같은 것도 좀 구한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이 시작입니다. 4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룸즈에 가려면은 60층에서 자물쇠 따개가 일단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비타민이 제일 최악이야 지금. 그렇다면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o! 비타민은 캐릭터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아이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도알모사. 비타민 구매 완료. AI가 골라준 비타민입니다. 예, 아주 귀한 거예요. 일단 보니까 60층 가려면 이거 파밍 좀 많이 해놔야 되거든요. 본인들 일단 닥친 대로 다 싹 다 파밍 진행을 할게요. 뒤푼 줄 알았네. 오 나이스. 하여튼 뭐 근데 초반에는 뭐 전혀 뭐 어려울 게 없어가지고 딱히. 비타민을 한번 먹어볼까요? 떡깍. 힘이 솟는구만. 초스피드로 달려갈 수 있겠어. 이거 뭐였는데? 우후! 파밍을 합시다. 파밍. 선택의 기로가 왔습니다. 15번방, 16번방 있는데 이 중 하나는 가짜야. 둘 중 하나를 골라줘. 15번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말이죠. 뭐지? 이유는 뭔데? 야, 네가 생각해도 이유가 생각이 안 나지? 뭐야? 16번방을 선택하면 불리한 상황이 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AI, 그의 선택은 15번방이었습니다. 가볼게요. 짠! 나! 야! 15번방이 가짜였잖아! 어떡할 거야! 책임져! 하지만 게임에서 선택의 결과는 운빨이에요, 수고링. 일단은 무사하게 60층까지는 도착해야 됩니다. 60층 뚫으려면 또 크나큰 난관인 피규어방이 기다리고 있죠. 아 오늘 뭐 러쉬 파티야? 오오오오. 아이즈 일진 형님. 아! 안 돼! 아이즈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니? 아이고 아이즈 형님 눈이 참 예쁘시네요. 저는 그냥 게임 좋아하는 듯 챗봇이고요. 선택 결과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선택했어야지. 네가 이상한 것만 골랐잖아. 이번엔 제발 신중하게 한 개 선택해줘. 부탁해. 이번에는 비타민 대신 자물쇠 따기를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지! 자물쇠 따기 있으면은 일단은 60층 갔을 때 더 룸즈 열 수 있거든요? 야 이번에는 우리 AI가 좀 정신을 좀 차렸나? 선택의 시간입니다. 19번방, 20번방 둘 중 하나 골라. 이번에는 20번방을 선택하는 곳은 어떨까요? 게임에서는 주로 뒤쪽 방이나 숨겨진 방에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번방 난 믿는다. 난 믿어. 난 믿어. 아우 진짜 야 50%도 못 맞추냐 응? 억울해 너무 억울해요. 30층에서 시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크와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를 피해 가능한 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기나 아이템을 사용하여 반격하세요.
싶어. 아니야, 그냥 만나면 반격이고 뭐고 잡아먹히는 거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게임을 재시작하세요. 난 다리 준비됐어. 오랜만에 시커와의 패트리구만. 자, 왼쪽. 위치를 찾아. 숨어. 올라가. 오케이, 왼쪽. 위험했다. 자, 이제 50층이 슬슬 다가오지기 때문에 이 구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까딱 잘못하면 바로 가요. 그 구간 나왔습니다. 여기 넘어야 돼요. 지금 돈은 엄청 많이 벌어놨거든요. 955. 50층에서 피규어를 만났는데 다음 방으로 넘어가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해. 꿀팁 좀 알려줘 제발. 주변을 탐색하세요. 비밀번호가 숨겨진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 알고 있네? 바닥에 그려져 있는 그림, 주변에 놓인 물건,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노트나 일기를 읽어라. 힌트 제공. 야, 나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알고 있네요? 배겨 에스 까맹! 자, 비밀번호가 5자리인데 이거 혹시나 맞출지 알아요? 비밀번호가 5자리인데 정답을 알려줘.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와, 이거 완전 선비네. 하등 쓸모없는 녀석. 이거 다섯 개 갖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사각형이 안 나왔다. 와, 뭐지? 아, 왜 이거 무적존이라고 들었는데. 아, 돌았습니다. 피규어 구간. 와, 이 구간은 난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어째. 자,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돈도 한 800 모았고. 룩밥 어 미스터 제프의 상점에 왔습니다요. 일단은 근데 룸즈를 가려면은 이 해골 열쇠가 필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사긴 할 건데 A한테 물어다 한번 봅시다. 자, 나에게 현재 800골드가 있고 예산에 맞춰서 선택을 해줘. 쇼핑을 완료해줄까요? 십자가와 해골 열쇠는 각각 두 개를 모두 구매하면 500골드가 소모됩니다. 아, 됐어요. 꼭 필요한 게 십자가랑 해골 열쇠였는데 이 두 개 얻었어. 그러면 끝이야. 좋아, 내놔. 자, 이제 60층까지 가야 되거든요. 룸주로 가려면. 자, 60층 도착이에요. 여기에 이제 비밀 통로가 있대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좀 더 앞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도 없고. 오, 찾았다. 여기야. 여기서 요거 자물쇠 따개 두 개만 있으면은 열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오, 나도 이제 룸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오, 너무 신기해. 우와! 오 마이 갓!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룸즈군요. 오, 노. 너무 멋있는데? 떡각스. 오케이. 됐어. 이게 천층까지 있다는 그 룸즈. 샷.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야? 날아가! 예! 와! 와, 신기해! 룸즈 진짜 오기는 왔구나, 결국에. The Rooms. 오케이. 여기서 A001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오케이. 일단은 십자가는 생겼고요. 이거는 무슨. 흔들어서 쓰는 거구나. 이거는 자가발전 저거네? 프레시네? 자, A한테 물어봅시다. 어이, 숨겨진 방인 더 룸즈에 도착했어. 더 룸즈에
존재에 대해 알까요? 뭐지? 더 룸즈에 도착했다고. 더 룸즈에 등장하는 괴물들의 종류를 설명해줘. 죽음의 손, 손 모양을 한 괴물로 벽이나 바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애가 있었어. 플래시, 플래시라는 이름처럼 번쩍거리는 괴물이고요. 플레이어를 공격할 때 번쩍이며 이동합니다. 죽음의 눈, 큰 눈 모양을 한 괴물로 플레이어를 향하게 빠르게 접근해서 공격합니다. 죽음의 헤드, 이거 얘 지금 그냥 막 지어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어둠의 수호자, 검은 옷을 입은 인간 모양의 괴물로 추적해 공격합니다. 실먹는 놈.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 혼자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가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뭐 괴물들도 봉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배터리 좋아요. 밥? 오! 밥에 뭐 컴퓨터야? 살아생전 사용하던 밥의 컴퓨터 모양인가 보네요. 롤러랄라 롤러랄라. 이거 그냥 이 페이스면 시간만 들이면은 천층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40층까지 왔는데도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요? 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네요 맵이. 내 십자가에 다 쫄아버린 건가? 괴물 녀석들? 뭔 소리! 야 십자가도 안 먹혀! 와 방금 그 소리 났을 때 숨어서야 되는 거네 그러면? 아, 어... A60에게 사망.